배고파. 너무 어려웠어요, 진짜로.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다 있을 줄 알았는데, 근데 아 너무 없더라고요. 이건 진짜 제가 네? 지금 여태까지 걸어오고 나서 느꼈을 때는 네. 뭔가 저희보단 동물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치우지 않았을까. 맞아요. 뭐,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나? 남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까지. 뭐가 너무 없다. 네.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좀 더 탐사를 좀 해보자. 네. 아, 네. 아 너무 배고프지 않니? 생존지 주변에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세 사람. 결국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보기로 하는데요. 어떤 쪽으로 한번 배 타고 이동할 고생했습니다. 얼마나 저기 흙탕물이 쌓였는지 한번 해볼까? 언니야, 내가 네. 뛰어가자. 우리 뭔지 알아? 산소 호흡기? 급한가 봐, 산소 호흡기.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 물 먹고 싶잖아. 네. 정수기야, 이게 자체. 진짜요? 이거 한번 해볼까, 그러면? 강물 좀 떠올까요? 같이 가자. 물을 어떻게 뜨지? 아, 늑대 악어 나오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물을 어떻게 뜨지? 오빠, 응? 일로, 저길로, 저길로. 왜요? 저기에요. 이거 뭐야? 누가 이걸 막 버렸네? 이거 뜨지 않아? 이거 배에 밑에 닿으면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어? 부력으로? 족장님! 부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어? 주소와! 부력, 다 가져와. 있는 대로 다 주소와. 오, 야. 야, 의도치 않게 했는지. 오빠. 막혀있는 것만 골라갖고 쓰면 되겠다. 막혀있는 거 맞네? 어. 족장님, 이것도 들고 갈게요. 그래, 오늘 내로 만들어서 가자. 오, 좋아, 좋아. 그 집 주위로 이게 버려져 있는 통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집 부서진 집이 있었잖아요. 그걸 딱 보고 나름 계산을 했죠. 역대 가장 큰 배 9명이 타도 플러스 거기에 스텝이 두세 명 타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이거 혼자 들 수 있지 않을까? 아, 이거 들기 하면 들구나. 진짜 혼자 들 수 있어? 아, 저 가져갈게요. 남주야, 남주야. 너 내일 알아들을 수 있어. 괜찮아요. 어우. 이게 뭐에 쓰던 걸까?